타원의 넓이 공식은 왜 AB파일일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뿅 하고 나오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우선 타원의 넓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적분을 다룰 줄 안다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개변수를 이용한 적분이고, 두 번째는 치원을 이용한 적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매개변수를 이용한 적분법이 아닌 치원 적분법을 이용하여 2차원에서의 타원의 넓이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타원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y에 대한 꼴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y에 대한 꼴로 바꿔주면 y는 뿔마 b 전체 루트 1-a분의 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함수를 구했으니 이 함수를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써야겠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네 면들은 서로 같습니다. 이 같다는 거를 저는 S로 표현하겠습니다. 1번이 S, 2번도 S, 3번도 S, 4번도 S. 이 동일한 면인데, 이 S라는 면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S는 즉 타원의 넓이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각각의 면들의 모양이 같고, 그리고 이 면들의 총합이 타원의 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타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y라는 함수를 구했던 것을 이용해서 타원의 넓이를 적분으로 표현하면은 이 밑에 있는 4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ydx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y에 대한 함수를 적분으로 표시했더니 루트가 있어서 이를 쉽게 적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a분의 x를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여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치환한 것을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하면 루트 1- 사인 세타 제곱이 됩니다. 이 1- 사인 세타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루트 안에 있는 코사인 세타 제곱은 벗겨져서 나와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코사인 세타, 즉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가 바뀌었으니 그 잘게 쪽에는 dx 또한 바뀌어야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치환을 했던 a분의 x를 미분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dx는 a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그 구간 또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했던 것을 x에 대한 식에다가 x는 a일 때, x는 0일 때를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그 세타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는 법은 알지만 코사인 세타 제곱을 적분하는 법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만들 수 있는 백악공식을 이용하면 이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코사인에 대한 백악공식은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입니다. 이를 코사인 제곱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2분의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이 되며, 우리는 코사인 2세타를 적분을 하면 무엇인지를 쉽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분을 해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것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를 좀더 바꿔줘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인 2세타를 미분을 하면은 이 코사인 2세타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무엇인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2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꾼 뒤에 적분을 씌워주면은 사인 2세타 앞에 있는 미분 기호와 적분 기호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